앞쪽으로 김민솔 중앙쪽 연결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은채 오은채 선제골. 전반 5분 만에 오은채가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오은채 선수에게 많은 공간을 열어줬고요. 오은채 선수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많이 나 있었는데요. 오은채 선수가 네 그대로 오른발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편의 골문을 뚫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경기안성 유소녀FC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중간 커트 서희주. 서희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날렵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예서. 윤예서가 잡고서 그대로 박스 안쪽까지 슈팅 들어갔습니다. 윤예서의 추가골. 2분 만에 윤예서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윤예서 선수 어제부터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수비가 많았거든요. 이 두 명 사이를 그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한 후에 골키퍼마저 제치는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왼쪽을 봤고요. 앞쪽 달립니다. 서희주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서희주. 네, 지금은 서희주 쇄도하는 서희주를 한 번에 봤고요. 서희주 선수가 침착하게 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쇄도하는 서희주 이 공간을 보고서 수비 뒷공간을 이용한 패스 그리고 서희주의 원터치 정확한 슈팅.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다시 공을 잡고 서희주가 윤예소가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갔습니다. 윤예소. 네, 윤예소 선수. 윤예소와 서희주 높게 뜬 공 수비를 벗겨냈습니다. 김도현의 왼발 더 들어오면서 들어갔습니다. 김도현의 추가골. 김도현이 왼발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네, 김도현 선수 어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에 수비수를 한 명 벗겨낸 후에 이 왼발로 그대로 감아차면서 이 공의 스핀을 이우빈 골키퍼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김도현의 추가골. 스코어는 4대1이 됐습니다. 선수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희주 헤더. 다시 한번 여기서 아크 쪽 공을 잡아냈습니다. 윤예서 왼발 들어갔습니다. 윤예서. 네, 지금 전반 15분에 윤예서 선수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오른발이면 오른발, 왼발이면 왼발. 다시 한번 보시죠. 윤예서 선수가 수비수 3명을 벗겨내고 4명까지 벗겨내고 여기서 왼발로 방향을 바꾸면서 자신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장한솔. 서희주. 오른쪽을 봤는데 윤예소를 봤는데 중간에 수비 커트. 윤예소가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침투. 윤예소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윤예소 선수 후반전에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서희주와 윤예소 수비가 앞에 3명이나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번의 턴으로 수비수 2명을 벗겨낸 후에 한 명은 드리블로 벗겨내고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윤예소의 골로 스코어는 6대1이 됐습니다. 경기안성 유소녀FC의 후방에서 든든하게 받치고 있고요. 지금은 좋은 드리블 여기서 윤서우 오른발 슈팅 들어왔습니다. 윤서우 선수 임나연 선수
네, 방금 임나연 선수가 좋은 드리블을 한 후에 윤서우 선수에게 연결해줬고요. 네, 지금 윤서우 선수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으면 눈물까지 흘릴 수 있을까요? 윤서우의 감격적인 골, 그 감격적인 골을 임나연 선수가 거의 0.7골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윤서우 선수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눈물까지 흘리는 윤서우 선수. 네, 지금 선수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